청락 건옥의 송국수. 안녕하세요. 함께 사는 세상 꽃바입니다. 오늘은 맛있는 맛집을 한 곳 리뷰하겠습니다. 주말에 인천 근방으로 짬낚시를 갔다가 입질도 없고 춥고 배고파서 주변 맛집 검색. 누님의 추천으로 국수 맛집을 찾게 됐습니다. 처음 가본 곳인데 누나가 맛집이라고 하더군요. 내비를 설정을 하고 청라의 상가주택 단지로 진입을 해보니 1층에 권옥일 송국수가 보입니다. 간판에 있으신 저분이 아마도 권옥일씨겠죠. 정감각에 생긴 이미지를 가지고 있으시네요. 매장에 들어서면 여러 사진들이 걸려있어요. 국수 만드는 사진부터 방송 출연 사진들, 방송을 타면서 손님이 더 많아졌겠네요. 메뉴판은 벽면에도 있고 각 테이블 티슈 가게도 부착이 되어 있어 굳이 벽면을 뒤돌아서 불편하게 보시지 않아도 됩니다. 추천에 따라 저는 즉석 칼국수 기본 깔아주고 냉마리를 추가로 시켜보기로 했습니다. 아쉽지만 만두는 다음번에 먹는 걸로 하고 생각보다 제가 먹는 양이 많지 않아요. 김치와 단무지는 셀프로 드시고 필요하시면 추가로 담아오셔서 드시면 됩니다. 식당은 김치 맛이 중요한데 괜찮았어요. 처음 칼국수가 나오면 잔잔하게 올라옵니다. 아직은 뭔가 부족하다는 느낌이 들죠. 이제 불을 넣고 팔팔 끓여주시면 됩니다. 국수가 끓기 시작하면 이제 비주얼 좀 나옵니다. 국수면이 올라오고 진한 국물의 향이 나죠. 어느 정도 끓이시면 덜어서 드시면 되겠습니다. 국수는 오징어가 들어가고 미더덕이 잘게 썰어서 들어가 있는데 그 맛이 국물에서 잘 느껴지는데 아마도 건조를 해두었다가 넣어주시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제 미각적인 느낌으로는 말이죠. 일단 김치 한 조각 올려서 후를 드시면 되고요. 먹다 보니까 냉마리를 못 찍어 다 먹어버렸네요. 냉마리도 다음 방문 때 다시 올려야 되네요. 이게 먹는 게 나오면 사람이 배고픔에 흥분해서 숟가락 젓가락부터 드는 게 문제예요. 오늘 맛있는 권옥일 송국수를 소개드렸습니다. 이곳은 체인점으로 여러 곳에 위치하고 있으니 네이버 검색을 통해서 가까운 매장을 방문하셔서 드시면 되겠습니다. 항상 건강한 식사 즐거운 외식하시고 바라며 다음에 또 맛있는 맛집 들고 오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